언베일링 회사인데 여기 밖에 보시면 차가 나와 있습니다. 시트로엔 DS21이 있고요.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DS 브랜드의 이브 본드봉 CEO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DS가 프랑스의 아주 중요한 브랜드인 만큼 프랑스 대사관님께서 직접 참여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프렌치 럭셔리 노하우의 결정체인 DS7 크로스백을 공개하겠습니다. 7 크로스백 런칭 행사 끝났고요. 지금 차를 한번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국내에 출시되는 사양이랑 비슷한 모델로 한번 볼게요. DS7 요 뒤에 배치 있고 여기 테일 램프 부분이 디테일이 진짜 이 되게 이렇게 안으로 쭉 들어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이 테일램프 옆쪽에도 DS라고 로고가 쓰여져 있고요. 되게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원래 여기가 뱅글뱅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쇼룸 모드여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쉽네요. 네,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이렇게 생겼고요. 나이트 비전이 작동이 돼서 이렇게 여기 화면에 앞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지금 아스피린이가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네요. 밤에 이렇게 화면이 있고요. 기어 노브는 푸조에서 많이 보던 네, 그런 디자인이라 좀 아쉽네요. 버튼들도 특한 위치로 드라이브 모드는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이렇게 꽤 깊습니다. 꽤 깊어요. 이건 이 버튼이 좀 작은데 뭐 네, 좀 특단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특이한 건 굳이 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네, 손만 대도 터치만 대도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동을 걸고 끄고 하게 돼 있고 이게 아마 안전벨트 관련된 것 같아요. 옛날 90년대 오락실에서 보던 화면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핸들 크기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선루프는 파노라마인데 이 정도 네, 열리고요. 이렇게 돌리는 느낌은 정말 좋다고 좋습니다. 원래 이 시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안 됩니다. 아마 뭐 쇼룸 모드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작동이 안 되는 걸로. 뒷자리 공간은 등을 붙여 앉으면 머리에 네, 천장에 이렇게 공간이 거의 없어요. 제가 키가 180인데 180인 분들은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바로 앉으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네, 여기 공조기도 리얼이 있고요. 트렁크는 전동인가? 아 네 전동이네요. 네, 전동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버튼이 있죠? 네.
열면 네 다치겠죠. 트렁크는 그렇게 많이 큰 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예, 뭐 트렁크는 평범합니다. 제끼면 이렇게 갑니다. 저기도 네 이렇게 이 돌아가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걸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네요. 쇼룸 모드에서 안 된다고. 네, 나가리입니다. 이 문짝도 무게감이 좋아요. 가볍지 않고 문이 좀 낮아서 예,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는 네 그냥 여기 이렇게 잘 부딪히게 생겼어요. 23550 R 19인치 컨티넨탈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이 DS7 크로스백은 군데군데 기오세 디자인이라는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테일램프 안에 이런 패턴이라든가 도어 트림 안쪽에 이런 거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내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여기 이쪽 버튼류도 약간 그런 식이고 여기 아까 그 다이얼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 디자인 패턴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디자인 패턴은 여기 이 라이트 안쪽에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릴도 그런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색상이 차가 더 커 보이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시트로벤 DS7 크로스백 행사를 마쳤고요.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굉장히 추운 날씨네요. 오늘 안녕히 계세요.